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하실의 유승균 PD입니다. R&D나 사회적 기업 예산이 줄어 사람들의 인생과 나라의 운명이 바뀐 것도 이맘때쯤 되면 도지사나 시장, 국회의원 같은 힘센 사람들이 기재부까지 찾아가 예산 증액 협조를 요청한 뒤에 이걸 몰라줄까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도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재부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자주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큰 도둑은 못 본 척하느냐? 오늘의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에 한국에서 경제관료가 왜 이렇게 강한지에 대해 알아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은 재미없고 더 큰 문제라고요.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애증의 정치클럽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나이키 런클럽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가벼운 러닝으로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앱을 깔았으면 좀 뛰어 이 새끼야 라는 말. 마음이 무겁네요. 네. 신발 샀잖아. 뛰면서 듣기 좋은데 팟캐스트. 아 그래요? 네, 너 뛰면서 그냥 팟캐스트 같은 게 오히려 약간 맞아요. 러닝의 친구예요. 네. 그것은 아, 알기 싫다는. 네, 벨빅클럽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건조 에디터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닝할 때 음악만 듣는 건조 에디터입니다. 음악을 아직 수십 년밖에 안 들어봐서 그런가? 왜 음악이 안 지겹지? 수십 년도 아닐걸요? 네. 원래 뛸 때는 방송에서 떠들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두 가지 상반된 감각을 쓰니까 네. 한쪽이 힘들면 한쪽이 안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다른 데를 더 아프게 만드는 작전이군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랑 이제 뭐 유산소 같은 걸 할 때 유튜브랑도 친해질 수 있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다음 주에 헬마가 나오니까 사장 남천동을 해봤어요. 안 돼. 왜냐하면 짤을 봐야 되거든. 갑자기 짤 틀고 지들끼리 웃어.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네. 여러분께는 팟캐스트가 필요해요. 전에 유산소 할 때 건담 정주행했던 거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뭘 아예 그러니까 보는 거면 보통 그런 것보다는 이런 대작을 보지. 또.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러닝을 이유로 그 아이실과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러닝 코스는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아, 그럼요. 인프라입니다. 아, 너무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네. 바이크 라이딩. 그렇죠.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국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특히나 러닝. 제가 서울 살다가. 네. 그때는 한강에서 뛰었죠. 자전거도 한강에서 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남으로 갔을 때, 성남에서도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때는 러닝 하려면 차 타고 갔어야 됐어요. 와. 탄천까지 네. 차를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저 지자체가 돈 잘 쓰는. 그런데 가보면 특히나 러닝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네, 맞아요. 이제 뭐 맞아요. 여러분 뭐 기장에 계시거나 과천에 계시거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이 최고라는 거. 그렇게 돈을 제대로 쓰지 않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모든 분야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니주라고 하는데 니주 아세요? 요즘 네. 치약. 아니지. 아, 저 봤어요. 네. 인생은 한방 원간 디지털 대학교 한방 건강 약선학과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에어케어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Big Green.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항상 얘기합니다. 29데이즈는 세일이 짧아요. 29데이즈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할인이 준비됩니다. 29데이즈 치고는 긴 편입니다, 이거 10일. 할인 내용, 반값 생리대는 이미 반값인데 여기에 10%를 더 할인을 하고요. 유기농 생리대 대형은 30% 할인하고요. 드림핏은 40% 할인을 합니다. 쟁이세요. 블랙프라이데이를 놓치신 분들은 이 시즌에 겟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그 29데이즈 광고할 때마다 얘기하다가 요즘은 굳이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29데이즈의 다른 커다란 회사들에 비한 강점 중에 하나는 요게 있죠. 생산한 지 얼마 안 됐다, 상대적으로. 사실 뭐 그거를 따지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걸로 제가 공부해 본 바 그런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쟁여놔도 상하지 않을 만큼 최근에 생산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아, 근데 중요합니다. 따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질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네. 있잖아요. 이게 이런 점에서 독특하잖아요. 보통 이런 사용의 생필품이 사용연한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물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살 때 무조건 대부분 한 번씩 보잖아요. 마트에 지금.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자립하면서 유지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 유능하기 쉽지 않아요. 아, 그렇게 말하면 편하겠구나.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유능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유능한데 사회적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29데이즈가 짧게 할인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그죠? 애정 클럽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국감 말고 다른 거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원고를 쓰면서 순간 약간 아, 좀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 우리가 원래 뭐 했었지? 하면서 옛날 주간 방송하다가 네. 라이프 사이클 맞춰주면 힘들다니까요. 네. 국감 후기 방송 같은 거 하나 할 걸 그랬다. 네, 국감 번외로. 번외로. 이제 이번에 이랬으면 다음 번에 얼마나 망가지는지 봐야죠. 4월달에. 예, 네, 3월달에 총선할 때. 큰일 났다. 네. 네, 각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원고도 한번 읽어보고 뭐 그랬는데 이제 저희 원래 하던 거 있죠. 뭐 펀더멘탈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네. 늘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저 같은 초심자는 20대는 언론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쓰는 표현들이 어려워요. 그거는요. 네. 모두가 어려운데 네. 아는 척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아는 척조차도 못할 만큼의 수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20대 그렇죠. 때는 그게 힘들어요. 네. 네. 그냥 약간 이렇게 하면 대충 주어드는 걸 합쳐가지고 이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조차 없어요. 저는 사정당국이라는 기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죠. 네. 나쁘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다 모를 수밖에 없죠. 네.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외국어 공부할 때도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관용어구 수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단어는 어찌저찌 했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예문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 정당들 맨날 생길 때 발기인이 당직자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많군. 네, 네,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다 한자고 요새는 이제 신라면의 신이 매울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세대인데. 푸라면. 네, 그게 뭐 진짜 탈 일인가? 그렇잖아. 그렇죠. 네. 예, 네, 모르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1월을 맞아서 애정클에서 원래 공부하려고 했던 게 예산안 결정 과정이었어요. 예산안. 네, 그 저 말고 이제 다른 또 제 대학교 친구가 있거든요. 같이 가끔 와서 이제 글을 써주는데 우리 11월에 이걸 한번 해보자. 사실 우리도 잘 모르지 않냐. 우쭉하다가 반복되는 어떤 문구들을 찾았어요.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나라가 기재부 거냐. 네. 기재부 갑질, 기재부 입김.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신경이 쓰였어요. 수거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대충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기재부 권한이 되게 크다. 그래서 그걸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까지거든요. 주로 노조예요, 또. 네. 이게 많이 안 밝혀져서 그렇지. 아, 매일 노동 뉴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순진한 초심자 같으면 이제 다음 질문이 이런 거죠. 기재부 뭐 돼? 여기도 너 뭐야? 너 네. 대단해? 네. 여기도 그냥 정부 부처잖아. 뭐가 그렇게 달리 뭐가 대단해. 그러니까 그런 네. 말하는 캐릭터는 보통 영화 시작 5분 후에 죽는 사람이잖아. 그렇습니다. 끔살. 밖에 문 열고 나갔다가. 영화의 수위를 네. 설명해주는 역할이죠. 그죠. 맞아요. 네. 당신 뭔데? 끝판왕한테 깝치다가. 자, 이제 네. 우리 다 초반 수위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지겠지? 그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다른 정부의 기재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관리를 못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의 이제 닉네임은 청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청새 에디터 반가워요. 블루버드. 네, 블루버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모티콘을 옆에 넣어주거든요. 뭐 바이 누구누구 이렇게. 아, 네. 근데 아, 그게 왜 그 새 이모티콘이
모바일 버전은 파란색이거든요. 네. 웹 버전은 빨간색이에요. 아~ 네. 국민통합이네. 국민통합. 그러니까 윈도우 버전인 것 같아요. 윈도우 이모티콘으로는 빨간색으로 바뀌는가 보구나. 네.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어떡하지? 정치적 중립을 말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윈도우가 공화당인가? 그분은 트위터를 많이 쓰시나요? 아니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자, 그래서 네. 기재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2018년에 나온 한 연구를 얘기를 해볼게요. 좋아요. 이제 오재록 행정학 교수가 중앙부천의 권력 연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오. 네, 4대 천왕을 뽑았어요. 이제 2018년에 4대 천왕은 기재부, 검찰청, 국방부, 국토부입니다. 근데 그 중에 기재부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연속 1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참고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 구성이 바뀐 거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는 기재부 대신에 국정원이 있었고, 네. 경찰, 그 국토부 대신에 경찰청이 있었고요. 네. 아, 국세청도 있었습니다. 와, 되게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생각이 그러니까 나네요. 그렇죠. 정보기관과 수사 권력에 대한 개혁이 국민의 정부 때 거의 마무리됐단 뜻입니다. 네. 1차적으로. 그 뭐랄까 관치국가에서 뭔가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그쵸.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게 검찰이었고 네. 그때 살아남은 검찰이 기세등등했다는 사실이 노무현 신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검사와의 대화라는 걸 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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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그때도 기재부는 셌습니다. 서울의 봄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더킹이란 영화도 전 너무 재밌게 그 봤거든요. 저기 네. 정우성 씨가 부패한 한동훈으로 나오는 아, 정우성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진짜. 그래서 다시 기재부로 돌아와가지고 기재부는 이제 뭐 하는 데냐? 경제정책, 세금, 예산에 관한 핵심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모든 것. 네, 이를테면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돈도 벌어오고 통장 명의도 갖고 있고 가계부도 쓰고 용돈도 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용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자식들한테 용돈 얼마씩 줄지 정할 때 말을 잘 듣게 되죠. 맞아요. 네. 권위를 얻죠 부모님이. 네. 네. 그래서 예전 기재부도 이제 가장 권력을 많이 발휘할 때가 예산을 편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돈과 관련된 권력이 양친 중 한 사람한테 몰려 있으면 네. 나머지 사람은 권력 서열 3, 4위가 됩니다. 아이 밑. 혹은 개 고양이 밑 시대입니다. 잘하면 뭐 도자기 밑 이렇게 내려가도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분할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기재부는 안 그렇다라는 얘기를 오늘 계속 할 거고요. 네. 네, 기재부는 모든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을 일일이 심사 조정하고요. 그래서 정부 위의 정부라고도 불립니다. 진짜 옥상 옥. 옥상 옥. 갈등이 제일 표면으로 많이 드러났던 게 지난 정권이었죠. 네. 아무래도 팬데믹 때 정부에서는 나갈 돈이 많았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사실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지금 정부를 보면은 무조건 대통령이 시키면은 그대로 하는 게 정부 부처의 역할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홍기빈 칼플런 연구소 소장이 그렇게 지적했었죠. 정권 바뀌고 이제 뭐 5월 초, 6월 초 이때의 이제 기재부의 액션을 보면서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예.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말을 하나도 안 듣다가. 예. 바람보다 빨리 누웠다는 건 그냥 주체적으로 누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기는 하죠. 네. 그리고 국회가 심의해서 확정을 하는데요. 기재부가 사실상 전 과정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더라고요. 이제 숫자로 보면은 정부 사업이 한 8천 개 이상인데 그중에 이제 사실 그 옛날엔 청와대, 이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거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핵심 사업, 뭐 공약 이행하기 위한 거 이런 것뿐이고 네. 대부분은 기재부가 결정을 합니다. 네, 구체적인 과정을 좀 볼게요.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스케줄표를 보실까요? 네. 기재부에. 1월, 연초부터 바빠요. 기재부는 이제 정부 부처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이걸 모아서 일단 5년 기간의 계획을 짜요. 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다시 또 1년 단위의 예산안을 짭니다. 네, 그리고 3월에 400쪽 정도 되는 한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부처에 내려요. 네. 너네가 일단 계획 내놓은 거 이렇게 반영했어. 이렇게 한번 짜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각 기관의 이제 기본 경비부터 이제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 예산을 어떻게 짤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거의 예산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 네. 네. 대부분 그리고 신규 사업 억제예요. 다 예산 삭감하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각 부처가 사업 예산을 실제로 짭니다. 그리고 5월까지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을 해요. 네. 그러면은 8월에 기재부가 이걸 발영을 해가지고 최종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짜 기본이고요. 연의 3분의 2가 이 일하다 지나가요. 요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연구서, 보고서, 용역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제 각 부처가 이제 예산안을 받아오잖아요. 기재부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기재부 갑질이라는 수거가 사용돼요.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은 이제 다른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재부 복도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네. 캠핑. 그러니까 네. 검찰의 권력이 강대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굳이 부처에 사람들을 줄 세우고 싶으면 그 사람들 다 소환 조사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럴 일 없잖아요. 네. 근데 기재부는 공무원들도 줄 서 있고 국회의원들도 줄 서 있고 지자체장들도 줄 서 있습니다. 기재부와 뭘 했다는 기사들 많이 나오죠. 보시면 기재부를 만나. 혹은 기재부가 누가 뭐 여기를 찾아와 이런 말 절대 없습니다. 어, 그럼요. 기재부를 찾아가로 시작합니다. 다 네. 헬레녹스 의자 피고. 그리고 그거를 그 홍보물에 쓰더라고요. 네.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왔다. 그게 자랑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마치 오픈런을 하듯이 진짜 몇 시간씩을 기다리는데 근데 면담 시간은 보통 5분? 길어야 그렇죠. 10분? 네. 네. 그 정도라고 하고. 소아과급이에요. 네. 네. 그리고 공무원. 그 공무원들은 브런치를 즐기고 싶은 거죠. 빨리 아침에 오픈런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어플이 나와야 될 텐데. 네. 어, 기재부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기재부. 이런 네. 앱이 나와가지고. 또 기재부. 천 원을 내면. 어, 근데 그러고 괜찮은데? 보니까 네. 기재부도 이제 권력 파워고, 검찰청도 파워니까, 검찰에도 그런 관행이 있잖아요. 줄 서서 기다리는 관행. 검찰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구할이 기자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의 가장 큰 권력은 여론을 움직이는 권력이잖아요. 근데 여론만 움직이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 기재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중요한 거 직급이죠. 네, 이제 타 부처에서 이제 과장급, 국장급 공무원이 와도 이제 사무관이 응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응대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기사가 어, 2013년부터 어플 네. 나와야겠네요. 그 네. 요즘 식당 가면 그 웨이팅하는 어플 있잖아요. 아 그죠? 맞아요. 그 캐치 앱 되게 많아요. 네, 네. 네. 그 전화번호 입력해놓으면 나중에 카톡 오는 거. 네. 네. 그 대기하고 시간 알려주잖아요. 그럼 계속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31분 17명. 이거. 그렇죠. 예. 좋은 사업인데? 갑자기 좀 혹하네. 네, 그렇게 이제 기재부와 그런 부처 간에 이제 그 로비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국회랑 해야 됩니다. 네. 네, 9월 초에 국회 예산안이 제출이 돼요. 그런데 심의는 사실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11월에 이 기획을 했던 이유예요. 네. 이제 국회에는 그럼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예결위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곳이고요. 그 여야 의원 5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예산 심사를 주관을 하는데 뭐 일단 기재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 뭐 그 장관들 불러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좀 막 대정부 질문처럼 그렇죠. 네.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도 이제 한번 보거든요. 각 상임위에서 그 삭감을 원하는 내용들을 좀 골라서 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예결위로 와가지고 예결위 때에도 이제 예결 소위라고 네, 좀 더 소규모의 조직을 만들거든요. 네, 거기에서 실제로 기재부 차관이 와가지고 이제 정말 예산안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국회에 와서도 호령할 수 있게 되죠. 네. 이거 진짜 하시려고요? 이거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라고 국회에다가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결 소위보다 더 작게 이제 소소위라는 게 만들어질 때가 있죠. 네. 그럼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이제 기재부 차관이랑 같이 들어가서 회의록도 안 남고 그냥 그 안에서 조치 예산안이 결정이 됩니다. 권력 구조를 보시죠. 네. 국회는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쓰는. 네. 초안을 만드는 쪽이 셉니까? 아니면 그걸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쪽이 셉니까? 쉽죠? 네. 네. 그리고 초안을 만들 때 심지어 국회는 예산을 깎을 수는 있는데 늘릴 수는 없어요. 네. 네. 늘리려면은 기재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삭감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옮기는 것도 기재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다른 나라에서는 지켜질 수 있는 고유한 권한 중 일부가 행정부에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기재부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재부가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관례상으로 이제 예결위에서 여야 간사가 이제 소속 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증액 사업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기재부에 전달을 하면은 기재부가 그 표 옆에다가 뭐 OX 표시를 해서 돌려주거든요. 쉽죠. 네. 쉽고 뭐, 강력하죠. 네. 뭐 어떤 문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도장 찍고 이런 거 없고 그냥 OX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면은 아, 이거 안 된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주룩 써놓고 막 천 몇백억. X!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기사를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 표시 한번 하면은 수억 원짜리가 날아가는 거죠. 미래 입시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평할 때. 네, 네.
정말 맞는 비유네.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안이 나오면은 이제 예결위 전체 회의라는 것을 거치기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붙여서 투표를 해요. 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원래 예산안 초안의 1% 안팎입니다. 네. 왜냐하면 최초에 본인들이 합의한 걸 나중에 또 깎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증액할 권력은 없잖아. 네. 많이 움직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간에 검사하는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사실상. 네. 이렇게 예산권이 사실상 기재부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네. 네. 나라의 도둑이 늘어나는데 그건 결론이고요, 나중에. 네. 어떻게 늘어나느냐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정부 비대칭성의 문제가 너무 커요. 이제 예산실 업무가 대부분 비공개거든요. 그렇죠. 네, 아예 그 예산실이랑 기재부 장관실이 층이 다르대요. 네, 예산실이 뭐 3층이 있다 그랬나? 네, 2층 정도 차이가 난대요.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를 해놓은 거죠. 네. 장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인가요? 입김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혹여나 모를 외부 유출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그 기간이 7월 정도까지예요. 네, 대통령 보고를 마칠 때까지예요. 네. 네, 그때까지는 외부에 절대 안 알려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공개되는 예산서도 사실 사업별 예산액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 내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지는 안 나와 있고요. 네, 대신 기재부는 다 알죠. 어디에 어떤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쓰이려고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래서 일하기 어려워지는 게 국회입니다. 그렇죠. 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있지만, 네. 그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11월 정도부터 심의를 시작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간은 길어봤자 한 달이고 그 전에 뭐 예산 심의를 준비는 하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기간도 너무 짧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10월에는 국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7월 한 8월쯤에 국회에 안 넘어와도 그때는 이제 국감 준비하느라 바쁠 거고 네.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진짜 한 달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는 시간에 남는 시간. 지역구 없나요? 그죠. 그럼 네.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우선순위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 검증하고 그 삭감하고 증액하는 이 과정 보고 있으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왜 부족한지 아주 절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같은 당 의원끼리 또 모여서 얘기할 일도 있을 텐데 그 시간도 안 맞을 거고. 그리고 같은 당 국회의원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져요. 예산 다루다 보면. 그죠, 그죠. 왜냐면 또 네. 각자의 지역 민원이 있고 하니까. 지역 SOC 있고. 네. 지역 특화 사업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부처 여구 예산이 마감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그 아까 3월 정도까지 낸다고 한 그 아니라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예산 조정액이 국회 심의 과정 조정액의 7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힘보다 7배의 힘을 최소한.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결정되는 각 부처에 배분되는 예산 총액도 공개가 안 돼요. 심의 전까지. 국회 심의 전까지. 그래서 그 부처에서 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예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건 또 어떤 점을 시사해 주냐면 이 예산을 계산해서 최종적인 숫자를 어디에 얼마나 배분하는지 그 해당 직원과 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로비를 통해서만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역 로비를 통해서 이거 내가 했습니다 라고 공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돈 주세요. 그럼 또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돈은 관계에 의해 나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투명성과 국회 예산심의권 보장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보량 자체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대응력도 차이가 나요. 기재부는 몇백 명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국회는 뭐 당별로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는 의원실 단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홉 명이 기재부랑 맞서 싸워야 돼요. 지역구 예산 챙길 때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안에 관련된 예산을 챙기려고도 똑같을 거고요. 뭐 기재부가 말하는 이유는 있어요. 예산을 짜는 동안에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트릭을 써야 됩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권력이 너무 없으니까. 예, 기재부를 속여야 돼요. 원하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가짜 예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가 거기 협의를 합니다. 그 예시가 이제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이라는 게 대표적이에요.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금리를 더 높게 예상을 하면은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자 상환이니까. 네.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자가 늘었네. 그러면은 더 많이 해줘야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국회 심의 과정을 보면은 거의 항상 그게 낮춰져요. 예산 금리가. 그죠. 네, 원래 안에 있었던 것보다. 아.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하자면 미국이 이대로 금리를 올리면 내년에 15%가 된다는 소문이 있음. 15% 맞춰요. 네. 그 맥시멈 나와도 5%잖아요, 지금. 네. 5% 가지도 않는데 지금 떨어질 건데. 그럼 깎아서 다른 좋은 사업에 쓰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한 10년 동안 감액 비율이 늘 비슷했대요. 네.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감액 액수도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얘기죠. 국회는 예산 삭감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역구 사업 예산을 근데 늘릴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여기서 갖다 써라고 여유분을 주는 거죠. 네, 따로 빼놓는 거예요. 권력이 너무 없으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국회가. 네. 그래서 이 방법으로 10년 동안 1조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 예비비 같은 거죠. 그걸 2일 저일에 쓴 거예요. 아, 네. 어떤 예산들은 국회의원들이 삭감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회에 처음 들어간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힘이 없다고 말하면 가장 힘없는 분야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연준 의장이 뭐 매파로 바뀌었다 해도 의원들은 일부러 무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 보고할 때 사실 매파 아니라는 소리 있어. 그럼 네. 뭐 매 가면을 쓴 비둘기라는 소리. 개부드러움. 집에서 비둘기를 키움.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다행이다. 아니라니 다행이네. 뭐 이러면서. XSFM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전통 식이 전문가로의 길을 안내드립니다. 새롭게 변할 나의 미래.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그 사업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제 사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재난지원금 얘기가 거기에 해당. 국회가 엄연히 만들어온 사업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네. 검찰과 비슷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안이나 어떤 아젠다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잡아들일 권한이 있잖아요. 검사는? 검찰은? 네. 예, 기재부는 다른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정민이 지난 정권 때 기재부 장관 이름을 잘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2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재부가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3월에 예산 지침서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죠. 이제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재검토를 말한 거예요. 그 뒤에 뭐 협의가 좀 있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예산이 행안부 요구안에서 83.3%가 삭감이 됐습니다. 17%를 남기면 사실상 상품권을 발행할 힘은 없어집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 사탕 먹으라고 사탕 사줄 돈 정도가 나옵니다. 완전히 없애진 못하니까 그렇게 네.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정부 기조와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은 게 또 있었는데요. 아까 재난지원금이랑 그리고 2021년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어요. 가급적 아래로 내려가는 돈을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네. 기재부는. 네. 이 두 안 모두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기재부에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잘 알려진 홍남기 네, 당시 기재부 장관이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기재부 나라냐가 처음 등장해요. 그렇죠. 요게 이제 각종 신문에 직접 인용으로 네.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죠. 네, 정세균 총리의 말이었습니다. 네네. 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행정부의 그 이런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재부 네. 장관은
후한 사람보다는 짠 사람이 낫긴 하죠. 그죠, 네. 대통령한테 쓴소리 절대 못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죠. 지금 저희가 네. 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권력의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아니, 어떤 나라들은 대통령한테 이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랑 국회랑 티키타카해서 결정해. 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두려워해요. 대통령이 너무 센 게 싫은 나라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랬어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서울에 네. 보면 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말고 행정부한테 나눠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법원대로 하라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행정부라고 있는 게 재경부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경부와 국회가 티키타카를 하는데 재경부가 앞서면 재경부가 행정부에서도 제일 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누군가는 했을 거고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련 인사와 대화를 나누다 들었던 얘기. 이런 얘기 은근히 자주 합니다. 야, 근데 너무 이상한 사업을 들고 오는데 어떡해. 이상한 사업. 제가 만약 국회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죠. 네. 그걸 왜 네가 판단해? 그게 이상한 사업이 아닌지는 정치의 영역이고 민의의 영역이야. 국회가 판단했는데 왜 네가 판단해? 그러니까 제 말이 100% 옳진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민원 사업만 다 해주다 보면 국회의원도 빨리 빠르게 부패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 직원이 근데 그 집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물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로 대출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뭔가 내가 대출받으려는 목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어, 실업급여. 고나리 기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혼집 터졌던데요? 가지고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안 들어주는 거야. 기재부 혹은 은행 직원이. 그쵸. 아,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있는 일이어가지고.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권력을 이렇게 나눈 덕분에 국회의원이 대다수, 우리 박덕흠이나 몇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됐고, 그 대통령의 권력이 좀 나눠졌어요. 근데 권력은 어디로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훅 쏠려 있는 겁니다, 지금. 총량은 변하지 않죠. 차를 살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 직원이 네. 그 차는 삼계통이라서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돼? 네. 그러니까 너뭐 돼? 그러니까 내가 끔살. 제일 센 사람. 알고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사는 차를 샀던 거야. 아, 찍소리 못 하고. 그렇죠. 아, 영화 마지막에 오, 이제 후드를 벗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8000cc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어. 네. 그래서 훨씬 낫지만 안 되는 이렇게 뭐 필요한 일도 못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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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굉장히 양자택일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재부가 뭐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좀 꺼려서 뭐 새로운 사업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걸 예시로 한번 볼게요. 네. 왜냐면은 뭐 재난지원금이랑 그 자영업자 그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써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보수적인 경제적인 어떤 관을 가지신 분들은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네. 일리가 아주 없는 얘기도 아니었고.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저 로비 자금으로 200억을 먹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아, 온 국민에게 60만 원이 더 돌아가는 건 심각한 부패다. 네, 모럴 해저드다. 포퓰리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네. 일단 그 문재인 정부가 이거 되게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사립대학의 예산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사립대학을 공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죠. 네. 네. 대선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그러니까 그 집권하고 거의 바로 교육부가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타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한 거였어요. 보통 SOC가 아닌 이상 관행적으로 예타 안 했다고 브레이크 거는 일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전면 시행도 아니고 시범사업용 예산은 몇 푼 안 되거든요. 네. 이게 10개 대학에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네. 끊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나는 이 안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막겠어라고 정치적 결단을 기재부가 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시범사업 단계인데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조국 사태 본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검찰이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검찰로 수사로서 보여준 것이다라는 걸. 그거랑 비슷한 일을 기재부는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행동들이 또 있었어요. 이후에 국회에서 이 공영형 사립대 기획 연구사업 예산이라는 걸 배정을 했어요. 대선 공약이니까. 근데 이것도 보류했습니다. 아, 연구도 못하게 했어요? 네. 아, 연구 영역 정도는 좀 하게 하지. 연구조차 하지 마. 네. 대선 공약인데.
그게 계속 밀려가지고 사업비 지원이 결국 되긴 됐어요. 언제 됐냐면 2021년이었습니다. 근데 정권 거의 다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들어 뒤집어버리면, 그러니까 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고 아무튼 정권은 이제 끝나는데. 자, 이래서 이제 정치가 이 점에서 어려워집니다. 기자들은 마음 편하게, 오늘도 제가 얘기하면 자꾸 기자들은 마음 편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래요. 그 시민단체에서도 마음 편하게 무슨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쭉 적습니다. 네. 그중 상당 부분 기재부한테 맡겼을걸요? 하지만 민선직은 책임져야 됩니다. 기재부를 설득 못한 것도 내 탓이니까. 그렇죠. 이상해지죠. 기재부가 한 일도 민선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매번 막히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는 건데요. 지금도 이제 전장여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투쟁을 아직도 하고 있죠. 네, 이 게 어떤 아니냐면은 이제 고통 약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동권 관련해서 되게 핵심적인 법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입될 때부터 기재부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반드시 뭐 그 교통수단에 뭐 다 저성버스를 얼마를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걸 강제성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강력한지 여기서 느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기재부가 여기에서 보수 정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자는 대로 했죠. 그러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로 공공 건물 다 배리어프리 됐을 거요. 그럼요. 네. 특히나 교통 인프라. 올해도 이거 개정해야 된다 논의가 됐었는데 이것 이번에도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아예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단체 이제 인터뷰들을 보면은 이제 아 이런 예산 편성해 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정부 부처에 가서 하잖아요. 네, 네. 뭐 보건복지부를 가서 네, 하거나 네. 그러면은 아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돼요라고 해요. 그래서 기재부로 가요. 그래서 기재부로 가서 해달라고 하면은 왜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관련 부처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관련 부처 가서 얘기하면 기재부가 막았어요. 그렇죠. 기재부한테 얘기하면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정치는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공약 못 지켰으면 혼날 수 있거든요. 네. 표로 다음번에 심판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치인들의 책임 중에 상당 부분이 기재부에 있다고요. 기재부는 심판 안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늘공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전장위원이 2020년부터 아예 투쟁 대상을 정부 부처에서 기재부로 옮겼어요. 파악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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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털면 되는구나. 이 디테일을 모르고 우리가 사실 정부 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을 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테일을 모르면은 아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정해서 기재부가 도장을 찍고 넘어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뉴스에서는 항상 국회의원들이 예산 가지고 싸우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 그럼 아 저 자리에서 싸우는 이유가 예산을 결정하려고 싸우는 건가 보다. 기재부가 도장을 찍어주는 건가 보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언론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거죠. 네. 기재부에서 막힌 거는 이유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예산 편성을 이유로 끝이죠. 네. 네. 근데 그냥 궁금해지는 게, 그러니까 권한이 이렇게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재부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선출직처럼 이렇게 바꾸면. 파워가 몰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방 레벨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방 그 주나 이제 시 레벨에서는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그걸 결정한 때가 되면 예산을 결정할 권한을 국회한테 좀 더 몰아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둘을 병행할 방법이 있겠죠. 누구 대통령 땐 달랐냐, 누구 대통령 땐 달랐냐, 뭐 이 사람이 들어와서 달랐냐, 저 정당이 들어와서 달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비슷한 다른 답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질문에 대한. 모피아가 다 똑같은데요? 론스타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얘네가 투자 자본이라고, 은행 자본이라고, 금융 자본이라고 계속해서 실드 쳐줬던 사람들 지금 계속 남아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은총재, 그 외 많은 모피아들 그때 롬스타 감싸고 돌았던 사람들입니다. 안 바뀌어요 여기. 그 점에 있어서는 개개인이 누리는 권한은 검찰보다 더 세요. 그리고 짠돌이라고 친다면은 아 기재부는 원래 짠돌이니까 그렇게 굴어야지라고 친다면은 네. 법인세랑 종부세 없앨 때 난리 쳤어야지. 그죠. 그걸 저희가 국감에서 한참 다뤘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왜 말만 짠돌이냐? 네. 그 광고를 듣기 전에 그 요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요. 지방교육청들한테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학교한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 공무원들 고위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죠. 일단 힘이 있고요. 이만큼 교육부가. 그리고 그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들이 대학으로 가죠. 그러면 낙하산으로 총장, 임원 꽂힐 수 있어요. 괜찮죠? 네.
하지만 교육청이 쓰는 돈은 기재부 허락받습니다. 국방부에서 한 자리였어요. 마음 먹고 방산업체에 갈 수 있죠. 국방비는 기재부 허락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 사업은 재정정책국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몇 가지. 얼마 전에 지금 생보협회 회장 뽑혔습니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하던 사람입니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실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손보협회도 있죠? 손보협회, 이거 다 되게 센 데들이죠? 손보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기재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재부 차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태평양만한 로펌이 이런 사람들을 쓸 일이 있는 거예요, 기재부를. 어디서 쓸지 좀 이따 더 얘기해 볼게요. 네. 현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것도 뒤에 있나요? 최상목 후보자. 아, 아니요, 없습니다. 일동홀딩스 사회이사했고, 신한투자증권 사회이사했습니다. 5년 동안 2억을 받았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건 김두관 의원실 2억 받은 것밖에 못 알아냈느냐 하는 거고요. 더 직접적인 이제 기재부 파워의 사례는 MBC가 작년쯤에 단독으로 냈었던 우리도 얘기했던 울산 석유공사 본사 월세 사건이죠. 14년에 지었습니다. 1800억 들였습니다. 멋있어요. 통유리죠. 새 건물입니다. 3년 뒤 17년에 민간회사에 매각합니다. 방만경영 운운하다가. 그럼 그 소공사 어디 가요? 그 자리 그대로 있죠. 월세 내고. 월세 내죠. 월세 연 80억 좀 넘습니다. 내가 지었는데. 와, 내가 지은 공사. 나를 위해 지었지. 5년이면 40억이 돼요. 아니, 5년이면 400억이 돼요. 그죠. 이걸 산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사가 있습니다. 1대 회장은 전 재무부 장관. 2대 회장은 전 금감원 부원장. 3대 회장은 전 금감위 부원장. 이 회사 이사 중에는 전에 론스타코리아 대표하던 차정아 이사, 론스타코리아 사회이사하던 유일호 씨 있습니다. 이 유일호 씨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기재부 장관입니다. 다 기재부를 거쳤습니다. 리워드도 검찰들보다 셉니다. 이 사람들은. 왜요? 검찰은요, 가봐야 사회이사 하거나 로펌이나 로펌밖에 못 가요. 근데 기재부는, 아까 교육부 얘기 말씀드렸죠.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트로프 노래였잖아요. 착한 소녀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소녀는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요. 일단 다른 부처 차관으로 많이 갑니다. 네. 돈 따와야 되니까. 외청장 많이 갑니다. 네. 돈 따오니까요. 네. 그래서 국방부 차관도 가고요. 여성부 차관도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재부 출신은 출마할 때 네. 기재부 출신이라고 꼭 써놓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올림픽 조직위원회 다 기재부 보냅니다. 돈 문제 전문가는 어딜 가나 전문가거든요. 돈 안 드는 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산하 공기업 어디든 갑니다. 조폐공사만 갈까요? 아니요. 수출입은행도 가고 투자공사도 갑니다. 근데 그건 다 기재부 산하잖아요. 민간기업도 갑니다. 당연하죠. 재벌사들은 부사장급들 기재부 출신 엄청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기획 뭐 이렇게 보통 자리에 앉히는데 대부분은 정부 내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오는 스니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들 가야 되는데 로펌에도 가죠. 로펌만 가나요? 검찰은 못 가는 데 있어요? 회계법인도 갑니다. 자문 고문합니다. 근데 거의 약간 로비스트네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 네. 돈 맞다. 관련된 로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맞다, 우리 총리. 아, 네, 기재부 출신. 우리 늙은 팽포. 그 따뜻한 데 있다 오셨잖아요, 또. 네. 그리고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박명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주영 금융위원장, 지금 현 정부 기재부 출신들이에요. 네. 기재부의 네. 파워가 어떤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좀 더 정리해보죠.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한약과 음식을 다스리는 약선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2일 금요일까지.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화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음식으로 푸세요. 원서 접수는 12월 1일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걸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24년 1월 12일 금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약과 기초영양학 식품위생학들을 기반으로 식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 의가 오부가 아니죠? 네. 네. 메디컬. 아. 자연건강. 지금 오신 줄 알았어. 지금 알았어. 자연건강학 분야 국내 최고의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걸로 오든 그 레이디 가가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뒤져보면 뭐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옛날에 가끔 나왔었는데. 해외 토픽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롤러맨 할아버지 나오고. 한 남성이. 전공을 연계한 석사 과정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웰빙문화대학원의 자연건강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피아들은 어디나 갈 수 있지만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모피아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 우리 지난주에 전혜원딜 시간에 전혜원 기자가 SM이 뭐 하는 회사인지 소개하다가 저한테 쫑긋 먹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 그거였죠. 아니 이걸 소개했다는 걸 편집국에서 이상하게 생각 안 했냐. 저는 옛날에 황당한 게 네. 피디님이 마이클 수던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설명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저는 이 일을 하면서부터는.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거 뭐 해놨나 보니까 그 또 기업 공개 IPO IPO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해놨더니 위에서 설명하지 말라 그랬대. 어 진짜요? 아니 SM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다 친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피아를 설명해야 돼요. 실컷 말해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모피아 이제 Ministry of Finance 원어 발음으로 해주시겠어요? Ministry of Finance. 오, 오. 아, 하늘에 앉아 있는 기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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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를 뜻하는 이제 영어 약자. MOF 이게 MOF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셨어요. 어, 저도 몰랐어요. 네. 네. 이거랑, 아무튼, MOF랑 마피아를 합친 말이에요. 어. MOF가 네. 아니라 MOF예요. 네. 그래서 전 현직 기재부 관료의 막강한 권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기재부는 은퇴하고 나서 뭐, 여기저기 많이, 뭐, 아무 데나 갈 수 있죠. 네. 그 꽃보다 남자 것처럼 아까 다른 노래 가사 말씀하셨죠. 꽃보다 남자 아 흰천막과 바람만 있으면 어딘지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아. 저는 그거 생각했는데 갑자기 당연히 그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세대 문제죠. 저는 93년 노래를 얘기했습니다. 95년이요. 아 알아들은 나 뿌듯해. 네, 전 윤지우 생각했습니다. 네. 모피아는 그래요? 네, 모피아는 윤지우입니다. 아무튼 뭐 지방 정부에서도 국가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 출신 영입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경제 부시장과 부지사를 둔 광역시 도 10곳 중에서 6곳의 기재부 출신이 재직 중이었어요. 임기 채우면 또 국회의원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양당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가 다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다른 부처 장차관, 뭐 중앙정부 핵심 직책 다 얘기했고요. 네, 그 윤석열 정부의 수치를 볼게요. 이제 고위공직과 기관장급만 봤을 때 모피아 비중이 12%. 가장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그 기관장과 차관장, 장관 다 합해서 기재부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박근혜 때. 네. 압도적으로. 네, 그러면은
펀더멘털은 봤으니까 네. 격가지를 볼게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네, 저희 어제 선거법 얘기를 했지만 뭐 기재부 권한에 대한 얘기도 비슷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 네. 네. 아, 기재부 권한 비대화하는 거에 보수 언론도 진보 언론도 동의해요. 네네. 되게 보편적이고 해결책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그걸 몇 가지를 보면은 일단 예산권에 대통령실로 옮기자는 게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짜고 뭐 네. 거절을 하고 승인을 네. 하고. 네. 그런 거죠. 이게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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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까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사립대학 정책 같은 일이 없다는 거죠. 좋아요. 네. 단점은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안이 다시 나온 게 국무총리실로 옮기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이제 각 부처와 수시로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별 예산을 조정하기에도 훨씬 이제 역할을 하기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네. 총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진짜 총리.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이원 집정 부재를 왜 싫어하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싫지도 않거든요. 두 가지 흐름입니다. 대통령한테 더 큰 권한을 주는 걸 싫어하고요. 총리한테 무슨 권한을 주는 걸 싫어합니다. 적당히 해 다들. 네, 이 두 가지 트렌드 네. 기억하십시오. 네, 근데 이런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더 재미없는 얘기 역사. 역사 봅시다. 네, 잠깐 볼게요. 네, 이승만부터 노태우 정부까지는 이제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라는 이원화 체제였어요. 네,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계획 그때 이제 국가주도였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담당했고 재무부는 금융정책이랑 세제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럼 따라서 다른 부처는 재무부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산 자체는 경제기획원에서 그렇죠. 짰던 거고요. 네네네. 일종의 금산분리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바뀌어요. 두 기관이 통합됩니다. 재정경제원이 됐어요. 이때부터 너무 권한이 많다. 비대하다. 공룡 부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룡 부처. 네. 네. 공룡. 공공룡. 아예 포기하고 니은으로 발음하세요. 공룡. 야, 세훈이한테 이런 충고를 든다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긴 한데. 아, 근데 말 할 말이 없는 게 얼마 전에 신당 창당을 한 번 했어요. 그렇죠, 신당 창당. 제가 울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좋아하면 속상할까봐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찔리지 않았어요. 아니, 은근히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해야겠어. 전에, 이제 알았습니다. 전에 저한테 산신령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국민의 정부. 네. 재정경제원을 해체했어요. 국민의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없앱니다. 네.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실을 옮기기. 네. 직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두려고 했었어요. 그죠. 네. IMF 국가 환란을 틈타서 이런 계획을 해보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야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이제 민주당의 21세기 민주당의 기원과 같은 DJ가 이제 정치 은퇴를 선언하고 그걸 번복하고 돌아왔을 때 DJ가 가장 열심히 했던 건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그늘 아래 최대한 모으는 거였어요. 특히나 이제 뭐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은 잡탕이 되다 보니까 이념 입장에서 4분 5열하고 그 싸움이 2014년에 한 번, 2006년에 한 번, 지금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모여 있다 보니까. 왜? 안 그러면 이해찬을 못 이기니까. 아, 네. 적어도 이게 슬픈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진보가 1대1로 붙어서 민주당이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JP는 남은 시간을 다 몰아다가 남은 힘을 다 끌어다가 가장 중요한 개혁을 좌초시킵니다. 존재감을 그때 드러냅니다.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합니다. 예, 특히 재경원이 그랬습니다. 네. 그럼 그쪽에선 뭘 주장했냐 하면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는 거였어요. 그때는 DJP 연합이라는 건 JP 국무총리 DJ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은 결국에는 이 권력이 JP한테 가는 네. 시나리오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생기기는 했어요. 네. 네, 그런데 당초 생각했던 역할은 못했어요. 네, 예산 편성 지침 정도만 내리고 재정경제원에서 이제 예산청이라는 걸 분리시켜서 거기서 실제 편성을 맡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기획예산위원회가 있고 재정경제원이 있고 예산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1년 만에 국무총리실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통합이 됩니다. 결국 총리에게.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라는 거를 대안으로 도입을 했어요. 이제 부처 자율성을 높이자는 아닌데요. 각 부처가 이러면 국회에 힘이 갑니다. 네. 각 부처가 정해서
국회 검사 받으세요 정도의 법정신입니다. 네, 대신 기재부에서 각 부처별 한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산실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만이 아니죠. 이때도 예산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 역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죠. 지금의 비밀 회의를 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예산실의 역사를 본 것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네. 그럼 지금의 기재부는 언제 나왔냐? MB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기획예산처랑 재정경제부가 이원화되어 있었고 그걸 통합시킨 거예요. MB가 말합니다. 나 다 아는 사람 모여. 그쵸, 모여. 사실 네. 원래 분리됐던 거를 이야기하자면은 네. 예산과 금융정책과 세제는 네. 다 다른 말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굳이 하나로 합친 거긴 하네요. 뗐다 붙였다가 두 번 반복된 거예요. 지금. 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게 돼요. 네, 네, 그 권한이 엄청 커졌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제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통령 비서실에 재정기획관이라는 걸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권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역할을 또 못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일 때 똑같이 대통령 쪽으로 예산실을 옮기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은 대선 때부터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생각이 없었어요. 네,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대통령 쪽으로 가는 거, 국무총리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국회로 가는 게 있겠죠. 네, 국회는 이제 정확히는 예산실을 옮기자는 것보다는 권한을 강화시켜주자는 거예요. 네. 네, 2022년에 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관련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맹성규 의원도 이게 고위공직자 출신인데 이 사람은 재경부 출신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출신이죠. 권력의 크기에 있어서 기재부에 가장 일을 가는 사람들이 국토교통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없으면 지들이 제일 세거든요. 많이 시달려본 솜씨인 거예요. 그죠. 아까 저희 4대 천왕 봤잖아요. 네. 거기 정부 부처 중에 딱 기재부랑 국토부 있었어요. 그렇죠. 꼭 4대 천왕 중에 둘은 사이가 안 좋아요. 맞아요. 네, 어떤 안이었냐면은 이제 핵심은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시간이 너무 짧은 게 문제라고. 그죠. 네, 네, 예결 특위가 아니라. 네. 네. 그래서 1년 내내 예산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두자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국정감사 때 예결위도 해야겠네요.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전히 그 맹성규 의원안도 저희가 찾아보고 이 빈 부분을 누가 고쳐주길 바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구멍이었던 게. 그 소수가 법사위보다 더 세질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알짜 상임위가 돼요. 그거 어쩔 거임? 네. 사실 이미 지금도 예결위에 들어가는 걸 두고 엄청나게 다툼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현재 예결특위 구성 그대로 상임위로 바꾸는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에 집중을 덜 할 테니까 거기 들어가는 의원들이. 그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건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맹성규 의원 안에서 플러스로 있는 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랑 비슷하게 기재부가 그 총예산이랑 부처별 예산 한도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 한도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부터 국회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아까 유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예결위의 과도한 권력 집중도 있겠지만 이제 비효율적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을 이제 다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찔러주는 거죠. 제발 이거 해달라고. 그게 이제 또 다른 수고. 흔히 얘기하는 쪽지 예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쪽지 예산을 무슨 보좌관이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한테 주나? 그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들고 와서 예결특위 국회의원한테 줍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예산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이미 지금도 이제 국회 예산 정책처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예산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기재부 도움이 없으면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짠 다음에 밀실에서 검사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기재부나 예산실 이런 데에 막 과장 이런 사람들이 목이 빳빳해가지고 부상을 입었을 테니까 힘들게 일을 해서 목이 빳빳해가지고 이거 누가 이렇게 온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은 쩔쩔맵니다. 아니 예산처에 연구 맡겼죠. 몇 년째 일해도 계속해서 뻣뻣한 사람 뭐라고 할까요? 예산처 오라 그래봐요. 이런 파워 게임인 겁니다. 펀더멘탈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권력은 거기에 권력이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면 거기에 권력이 있는 거지요. 권력은 환상인데. 환상 때문에 실제로 쓰이니까. 수사권이 권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래. 검사들은 적금을 안 든다고 하죠. 돈을 모을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수사권이 권력이라고 여겨지면 그 권력을 나중에 돈으로 환산할 기회가 생기니까. 기재부는 왜 무섭냐? 처음부터 돈이 권력이야. 네.
그 권력을 들고 나가서 돈으로 환산합니다. 보통 더 큰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입법부가 법을 정하고 정책을 정하라고 우리가 뽑아놨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정권에서 많이 느꼈죠. 그렇게 해서 민의를 반영해서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을 기재부가 한 번에 무화시킨다면은 거기에는 민의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삽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금산분리가 엄연하니까 은행을 사고 싶으면 금융기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인이었던 거예요. 금융업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을 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관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깔아뭉갭니다. 원래 은행을 처음 샀거나 이러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돼요. 여기가 딴 사업 안 하고 금융만 한다. 흔히 말해 이제 어려운 말로 비금융 주력자라고 하는데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다. 금융회사다. 네. 라는 걸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검사 맡아야 되거든요. 한동안 그걸 막 해줘요. 골프장을 갖고 있는데. 금융사업이 아닌데. 그 문제만 똑바로 했어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도 많이 욕을 먹으니까 아예 그걸 깔아 뭉갭니다. 안 봐요. 자료가 충분치 않네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국회에 나가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론스타가 주지 않네요. 그런 일들을 해요. 지금도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장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금융위기를 넘어서서 다시 전 세계의 금융이 화랑을 맞기 시작했을 때가 돼서 고점에 HSBC의 외환은행을 팔아치우고 나가죠.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7조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7조를 버는 동안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됐던 모피아들한테 1, 2억 단위가 돌아갔을까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장난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하나의 팀만 더. 남양주의 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 이야기 네. 꺼냈을 때 언론도 일단 보수 언론은 일부러 신경 끄는 척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본 적이 없고 이건 왠지 월권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사위가 마약을 한 걸 덮어주느라 경찰더러 돌아가라고 하고 아무리 없는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검사랑 보수 정당이랑 짜고 뭘 해도 검사를 탄핵하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력이 검찰에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 쳤다가 나머지가 우리 다 잡아들이면 어떡해? 그렇죠. 라는 두려움. 근데 지금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고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하나,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센 특수통 검사가 날아가서 지금 변호사 기업도 못하게 생겼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민주당은 냄새를 맡았죠. 네. 어? 우리는 행정부에 누군가를 견제할 권력이 있네? 대단한 의견은 아닌데 끝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기재부의 실장급 이상들 견제할 따로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조금만 상상해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국회에 넘어오진 않거든요. 다만 기재부의 개개인들이 월권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어느 정도 뿌리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대단한 제도적 개선으로 들어가지 않아도요. 네. 근본적으로 국회는 무언가를 견제하라고 있는 곳이니까 그 견제권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상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검사 탄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기재부에 대한 소개였어요. 여담으로 네. 올해 기재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라요? MG 공무원들이 기재부를 기피한다는 기사였어요. 왜죠? 네. 업무량이 너무 빡세요. 업무량이 빡세대요, 기재부가? 네. 물론 MG로 시작하면 다 기피로 끝나긴 한데 요즘 기사가. 그렇죠. 네. MG 몰려는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딴 데는 다 몰려있거든요. 직업이 부족해서. 네. 저기 을지로 같은 데 몰리잖아요. 네. 뭐 그런 한탄을 실어주는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분명해요. 놀라운 언론이죠. 틈만 나면 저 공무원 혐오하게 해놓고 기피하면 또 그거 기피한다고 기사 씁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안 해줘야 공익에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든. 네. 실제로 그래요. 박판규 변호사하고 이 얘기했을 때도 싫다는 댓글이 되게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판사 돈 더 많이 주고 더 늘려야 돼요. 저는 검사도 돈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잡아 족치기 쉬우려면. 오히려. 예. 그래야
전관예우가 귀해서 비싼 값이 안 되죠. 경찰은 많아서라도 부패하기 힘들어요. 국가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지 않고 충분히 보호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판사 검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경무를 네. 그들도 우리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슬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돈을 정직하게 벌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말려 죽이는 대형 로펌 가잖아요. 그렇죠. 네. 좀 로스쿨 러신 다 그쪽이죠. 그렇습니다. 판검사 되려고 로스쿨 간 사람 요새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 조건을 맞춰주자. 네. 라는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얘기 하루 종일 떠든. 아, 그것은 알기 싫다. 532의 금요일 시간이었습니다. 자, 연말에 다룰 게 많아가지고. 네. 네. 북소장이 뭐 흉흉한 얘기도 하나 들고 온다고. 그러고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는 무슨 흉흉한 얘기일까요? 몰라요. 또 사람 죽어요. 은근히 북소장님 방송에서 네. 안 죽는 경우가 없어요. 북유럽이 인구가 적은 게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은근히 안 죽는, 네.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누군간 죽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북유럽 드라마라는 그 되게 밈이 유튜브에서 한참 돈데있었는데 되게 웃겨요. 약간 엄청 눈 내려요. 밤에 막 시꺼매요. 막 근데 수염 막 이렇게 덥수룩한 그 백인 1인 2역으로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내 아들이 죽었어. 이래요.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 이래요. 상대방이. 근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알고 있어. 이래요. 누구야? 그러니까 나야. 이러고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충격형 네. 북유럽 드라마. 네. 그리고 내 아들이 죽어서 할 때 내 아들 군나르 쓴슨이 죽었어. 안녕 군나르 군나슨. 안녕 내 아들 군나르 군나슨이 죽었어.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전개가 재밌어요. 네. 네. 그건 뭐 연말에 얘기할 거고 네. 그리그리하여 바쁜 일정이 있어. 애정클은 조금 더 여유롭게 해드리고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애정클은 내년에 만나도록 하고 내일 이 시간에 올해의 마지막 먹는 이야기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정클의 두 분은 테라플루 들어보셨어요? 테라플루요? 네. 테라플루 그 독감 때 먹는 감기 맞아요. 때 먹는 거. 네. 감기 나았어요? 예? 감기 나았어요? 먹고 약 나으셨어요? 그 테라플루 저의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저께도 먹었는데 안 낫는다는 소리 있어요? 테라플루야? 그래요? 내일 방송을 잘 들어주세요. 테라플루 되게 잘 듣는데 모든 게 설명되어 있어요. 맞아요. 테라플루가 안 낫는다는 소리 있는데 왜 나았는지도 설명해드립니다. 드립니다. 뭐 플라시보 이런 건 아니죠? 자, 약 먹는 이야기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일도 들으셔야겠네. 다시 만나주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532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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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